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의 저자 다니엘 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나 라는 책을 쓴 다니엘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나요? 이 책 제목은 사실 책의 주제는 어떻게 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세일즈 이야기예요. 네. 그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가면서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제 책 제목을 꼽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사용하게 됐는데 그만큼 와닿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네.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들,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제목을 뽑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세일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업이라는 그 그쵸. 직무를 네. 계속 쭉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 영업에 대한 편견도 많고, 편견 많죠.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업의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영업을 선택했던 건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영업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순진한 발상에서 네.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면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뭐 자동차, 보험, 네. 또 뭐 있죠? 뭐 은행도 뭐 사실 영업이고. 은행. 네. 아, 그렇게 사실 거기까지 네. 기업으로 들어가면 많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리미트 없는 영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다가 이제 제약 영업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네. 한다라는 어떤 프레스티지에 이끌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 영업을 알아보았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운 좋게, 아, 저는 그 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외국계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영업 얘기하시면서 인센티브 이거에 약간 후킹이 되셨다 하셨는데, 인센티브 중요하죠. 네.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제약회사는, 네. 국내 회사는 인센티브에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국내 회사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잘하면. 예를 들어, 국내 회사는 담당한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막 10개씩 담당해요. 네. 그럼 10개를 만약 다 인센티브 그 크리테리아에 내가 도달한다. 그러면 10개를 다 받으면 100만 원씩 10개 받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달 인센티브 1000만 원? 한 달 인센티브 1000만 원. 가능한 거예요. 월급보다 많네. 그러니까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내가 도달하면은. 네. 근데 외국계는 그 인센티브 캡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모르고 들어갔죠. 얼마 이상을 안 준다. 그러니까 예. 네. 예를 들어 거기 딱 어치브먼트 레이트라고 해서 네가 한다. 네가 1년 어치브가 100% 기준으로 뭐 몇 퍼센트 했냐. 그래서 이제 110%, 120%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데는 120% 넘어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120%, 125%, 130%는 다 똑같아. 없어. 네가 2 이상 올라가봤자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디모티베이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인센티브는 제가 이제 정점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120%를 받아봤어요. 네, 네. 받아보니까 아, 이것보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좋은 네. 경험이었죠. 네. 아, 제가 이제 진짜 수많은 저자분들 인터뷰했는데, 네. 이제 제약회사에서 세일즈 업무를 하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소개시켜 주실 때, 이제 뭐 의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혹시 뭐 관련해서 어떠세요? 그 의사들 하면은 되게 선망의 직업이고, 정말 일반인들이 많은 편견과 선망이 섞인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 마주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네. 일단 어떤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막 네. 의사 갑질, 제약영업, 네. 그런 거. 예전에 막 드라마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제약영업사원을 그린 드라마. 네. 거기서 굉장히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 제가 아는데, 네. 그 사실 의사라고 해서 어떤 그 고객과 세일즈맨 사이의 관계에서 특별히 더 갑질을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제약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약으로 쓸만 이게 약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약을 내가 먹는데 이 약을 제조할 수 있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네. 사실 큰 제약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네. 선생님이 가갖고 네. 제약회사 하나 개인 사업자 있으면은 네. 만들고 약을 유통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조회사한테 오. 내가 가져와서 네. 이 약을 약국에다가 놓고 네.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 써주세요 하면 쓰잖아요. 그럼 난 매출이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그 마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의사의 결정만 받는다면, 의사의 선택만 그쵸. 받는다면 네. 의약품 도매업, 의약품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사의 선택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의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네. 경쟁이 겁나 센 거죠. 아.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애들 픽업해오고 막 정말 극단적으로 네. 막 주말에 등산 가고 교회 가고 네. 그 뭐 막 저녁에 같이 술 먹는 건 예사고 네. 이런 굉장히 이런 그냥 기형적인 어떤 네. 영업 문화가 생기면서 막 그리고 그것들이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 제약 영업 개빡세네 이런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좀 저런 데는 가지 말아야겠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실제로 해볼 때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교회 나오지 않겠나? 네. 진짜요? 네. 네. 아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크리스찬 특유의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환자를 위하고 그 다음에 네. 주님의 뜻을 받아서 네.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걸 퍼뜨리고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뭐 더 많이 베풀겠다 이런 어떤 크리스천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을 자주 찾아오는 영업사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제 아, 너가 참 너 참 괜찮은 애구나. 근데 종교가 없네? 그러면은 내가 나오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와서 얘기 한번 들어봐라. 예배 한번 들어봐. 네. 이 정도의 권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막 강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그쵸. 이게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 그쵸, 그쵸. 나는 야, 씨, 야 이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내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 이거 안 가면 큰일 나겠는데? 안 가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쵸, 세우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 저도 갔죠. 그래서 제가 막 송도에 무슨 국제교회가 있어요. 네. 가면은 막 엄청 좋아. 막 네. 영어로 노래 불러. 네. 송도는 그런 곳이던데. 네. 그런데 가서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 만나서 아, 선생님 말씀대로 교회 와 보니까 좋네요. 뭐 이런 네. 이런 약간 이제 아부 아니 아부 이빨린 말도 하고 아 근데 네. 좋긴 좋았어요 교회가. 네. 저는 사실 네.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네.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네. 여튼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술 같은 것도 이제 이거죠. 나 어쨌든 하면 좋은 거. 선생님 의사랑 술 먹고 이런 거는 네. 자주 하면 할수록 결국 네. 세일즈가 좋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사람이 친해지려면 그쵸.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네. 더 관계는 깊어지기 마련이고 어쨌든 그 좀 더 시간을 이펙티브하게 쓰는 방법이 술이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술 한잔 하면 이제 뭐 형 동생 할 수도 갑자기 그쵸.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술값은 누가 낸다며? 술값은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약사법에 모두 저촉을 받는 내용인데 네. 그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의료기기, 제약회사 이런 기타 등등 관련 회사들은 의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법상에서는 1인당 1회 10만 원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서 밥 먹어요. 네. 20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회사에서 네. 비용 처리를 법인카드로. 네, 법인카드로.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둘이 먹으면 20만 원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편법을 쓰면 네. 둘이 먹었는데 네. 뭐 셋이 먹었다. 네. 하고 30만 원 결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보고서 법 네. 이런 게 생겨왔고 네. 선생님들의 사인을 받아요. 네. 사인을 받아야 돼서 그러면 이제
약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야, 네. 내가 밥 먹는데 사인해야 돼? 네, 그쵸. 내 기록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제약회사한테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니까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하지만 또 이제 할 사람들은 하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로 상대로 이제 뭔가 영업을 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약이나 뭐 의료기기 그쵸. 이런 게 있고 이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제품이든 다 의사 상대로 하긴 하죠.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더라. 뭐가 있어요? 네. 의사라는 집단에 따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건 저는 딱히는 생각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사실 배울 점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정말 어떤 습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아, 뭐 퍼스트 클래스에 네,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은 뭐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네, 역시 네. 그런 것처럼 또 네. 의사들만의 그 딱 생활 습관 그리고 항상 그 성실함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가갈 때 이런 분석력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역시 이게 의사는 의사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 외에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서 네.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자존심은 물론 있죠. 왜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또 그래서 지금 위치에 와 있고 또 이렇게 제약회사와의 관계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다. 또 이런 어떤 확실한 의식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명의 그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네네. 몇 명의 뭔가 의사분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나요? 그거는 회사별로 다른데 네. 그냥 오로지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네. 보통 제약회사는 뭐 이제 TNC라고 해서 이렇게 Target and Customers 해서 네. 이제 그 안에 자기가 몇 명의 의사를 뭐 매니지먼트 할 거냐 이런 거를 내부 안쪽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네. 보통 100명 내 100명 언더? 100명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딱 심플해요. 봐봐. 네. 봐봐요. 내가 물리적으로 네. 하루에 몇 명 의사를 만날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겁나 빡세게 하면 10명 플러스 알파거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0명. 왜냐면은 보통 뭐 10개 병원을 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건 좀 많이 힘들고 네. 보통 하나 병원 가면 한 명 있는 곳도 많지만 아. 그렇죠. 몇 명씩 같이 네, 네, 두 명 있는 병원, 네. 세 명 있는 병원, 심지어 큰 병원은 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런 데 가면 하나 가면 한 곳에서 15명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어쨌든 10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이제 10 플러스 알파에서 너가 이제 일주일에 5회니까 5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50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그 각 제약사별 성향으로 되는 건데 저희 회사의 경우 뭐 한 7, 80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50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세일즈맨들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센스 눈치인데 네. 이제 가장 만나기 쉬운 시간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냥 이런 동네에 있는 내과든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런 데 말하면 보통 클로징 직전이죠. 클로징 라스트 투 아워. 해갖고 네. 이제 보통 6시 닫잖아요. 네. 4시부터가 가장 세일즈의 크리티컬한 시간이에요. 골든아워?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4시부터 열심히 일하면 네. 그날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시부터 빡세게 일하면 네. 4시부터가 이제 그분들이 네. 아 오늘 일 다 했네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고 네.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아예 명시가 아니고 이제 얘기해요. 언제 오라고? 네, 3시 이후에 와라. 4시 이후에 와라. 5시. 심지어 막 5시 반에 와라 이런 뜻도 있어요. 5시 반 아니면 안 만난다. 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 네. 딱 자기 끝나기 30분 전 네. 마지막 30분만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의사들도 되게 그 제약회사 세일즈맨들을 만날 그 니즈가 있긴 있나 봐요. 네. 그거는 되게 다양한데 네. 일단은 학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네. 제약회사의 스폰서십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고 아. 네. 학회, 이 네. 의학, 의료계에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학회가 있어요. 네.
그 과에 따라 있고 그 과 안에서도 뭐 어떤 기기를 사용하냐에 따라 뭐 네. 심장 초음파, 뇌 초음파, 네. 막 초음파별로 분야 이 부위별로 나뉘고 다 학회가 있어요. 아오. 그 학회들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다 제약회사에서의 스폰서십이라는 단어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해요. 제약회사는 자기들 제품의 광고를 그들의 플랫폼에다가 네. 넣고 뭐 그게 네. 학회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네. 학술 행사에서의 진행일 때 어젠다가 될 수도 있고 네. 강의일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을 받는 대신 이제 제약회사는 현금으로 그거를 지불을 하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네. 아. 그런 게 있고 이제 그것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분들이라 해도 이제 아까 말했던 제품 설명회, 네. 식사 네. 그리고 제약회사가 주는 사실 그런 게 있죠. 신약 이 나왔을 때 기존에 없던 어떤 치료제가 나왔을 때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맨날 진료만 보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쵸. 찾아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신약 업데이트든 어떤 그리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제약회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일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세일즈라는 건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복합적인 질문인데 네. 결국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살다 보면 네. 그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한테 가서 이제 경쟁자보다 먼저 그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 진짜 이 정말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고 네.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우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할 것이냐 이렇게 제로성 게임으로 보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누가 생존하고 누가 도태될 것이냐 그거를 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일즈라면 결국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어디에 팔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작가님만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했던 노하우,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네. 두 가지의 키워드만 꼽으면은 네. 제 생각에 정직, 진실성이 네.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네. 그에 상응하는 어떤 간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정말 세일즈는 이 요새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고 보자. 먹고 보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네. 어느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아, 식의 세일즈 있잖아요. 일단 한번 팔아보자. 네, 일단 네. 팔고 네. 그 뭐 컴플레인이 걸리든 어떤 그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오든 일단 사라. 일단 사고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게 많아지는데 진정한 세일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말 바람직한 세일즈는 어떤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닌 이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 사람도 성공하게 만들고 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게 진짜 세일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물론 네. 뭐 제 책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주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쵸. 이 영상이 잘 돼갖고 네. 제가 더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잘 되게 하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세일즈고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겠죠. 그럼 또 제가 뭐 다음 책을 냈을 때 또 와서 네. 또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그 윈윈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윈윈하는 관계. 아 그렇죠. 그걸 만드는 게 제일 훌륭한 세일즈죠. 저는 그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 책을 뭐 많이 읽기도 했고 인터뷰 해봤지만 네.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다른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아 네. 값비싼 정장을 피해야 된다. 보통은 이제 뭐 되게 삐까번쩍하게 입고 좋은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해라. 네. 그쵸. 그 기본적인 철학이 그거잖아요. 네. 네. 이미 난 성공한 사람이다. 네. 이미 난 모든 걸 이룬 사람 것처럼 마인드를 가져라. 네. 그 철학은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고객한테 다가갈 때는 네.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물론 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압도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네.
대신에 이거는 막 연예인 이런 케이스는 달라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어필할 때는 이제 그 좀 겸손한 어프로치가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게 된 게 그 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직접 이제 그 어디지? 대우에 있다가 나와서 맞아요. 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약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미국 유럽에서 직접 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금강제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네. 이게 국산 막 그게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서 네. 막 이 그런 막 고객이 물어봤대요.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낡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국산 이 얼마지 이 5만 원짜리 신발 이거밖에 안 신었고 그 외에는 나는 오로지 회사에 포커스하는 사람이라고 고객한테 어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이 사실 뭐 신발이 정말 5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는데 그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딱 그 사람의 그 철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저는 고객한테 다가갈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 네. 이런 값비싼 패션보다는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프로치도 있어요. 네. 살짝 그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 네. 이거는 개인적인 네. 경험에서 느끼는 건데 네. 좀 약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네. 사람이 동정심 유발. 아 그렇죠. 왜냐면 네. 막 아 저 진짜 요새 힘들어요 하면은 네. 그 힘든 게 뭔지를 말해줘야 될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뭐 예를 들어 외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고객이 물어봐요. 네. 주말에 뭐 했어? 지나가듯이. 외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외식을 했어. 근데 여기서 뭐 외식을 저기 뭐 호텔 가서 했어. 뭐 20만 원짜리. 그런 얘기 하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해요? 잘 배부르게 잘 사네. 어, 얘 잘 사네. 네. 어, 얘 잘 사는 놈이네. 네. 어, 여기 뭐 여기 어, 호텔 그 이름 뭐죠? 여기 보토에 있는 거? 뭐 그런 뭐 네. 쉐라톤 이런 데 가서 네. 먹었다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외식을 했는데 아 원장님 제가 저번에 여기 앞에 9,900원짜리 뷔페를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런 스토리. 이거 얼마나 짜네. 네,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네. 네. 그리고 또 막 부모님 스토리도 막 부모님 네. 저희 부모님 겁나 잘 살아요.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뭐한 달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 저희 부모님은 그 버스 기사신데요. 뭐 이런 농사 짓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약간 측은하게 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네. 사람이 어쨌든 뭔가 짠한 스토리를 들으면 아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네. 들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스토리를 물론 이제 없는 얘기를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어떤 뭐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스토리를 전할 줄 아는 것도 세일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없는 척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약간 없는 척? 아. 어려운 척 약간 어려운 척?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사실 좀 위험하죠. 없는 척? 그러니까 척이라는 건 이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하면 위험하고 아, 나중에 들킬 수 있으니까 네, 네. 들키면 그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거고 네. 아마 실제로 이제 좀 쓰면 좋고. 네. 네. 아이러니하네. 이제 그렇다고 네. 너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없는데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데 있는 걸 티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고 세일즈를 한다면 네. 없으면 그냥 엄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은 네. 그냥 약간 뭐 축소시키는 건 뭐 괜찮죠. 네.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뭐 호텔 갔다 이런 얘기 뭐, 저기 뭐 하와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네. 아, 그, 아무래도, 뭐, 제약 영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환자들이 사실 돈을 내고 먹는 거지. 의사들은 돈 내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죠. 예, 네, 아이러니한데, 혹시 뭐, 기기든 뭐, 의약품이든 뭐 하면서, 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은 없었죠, 지금까지. 아, 네. 비싸다는 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비싸다는 게 있었죠. 저는. 네. 제가 담당했던 제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고지혈증 약 아시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네. 약 네.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먹어갖고 내리는 약인데 네. 그 약 중에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새로 나와갖고 시중에 나온 약 중에 제일 비쌌어요. 네. 네. 또 이제 외국 애들의 특징인데
가장 아, 이거 나쁜 말 해도 되나? 네. 네. 이 상관없죠. 난 나왔으니까. 그쵸, 네. 네. 이 일단 가격을 최대한 비싸게 때려요. 아, 초기가 왜냐면 이제 제일 좋은 양이니까. 네. 사실 임상도 많이 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전을 뽑아야 돼. 네, 그러니까 비싸게 가격을 먹여요.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보통 6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네. 고지혈증 양이 한 알에. 네. 제가 한테 1,100원이었어요. 와, 두 배네요. 거의 두 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죠. 네. 신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가격이 1,100원입니다. 이러면 네. 이제 네. 야, 뭐야? 야, 이렇게 비싸? 너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을 실제로 들었었는데 네. 네. 결국 비싸다는 말은 어떤 제품을 팔든 비싸다라기보다는 비싸다.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된다. 라는 말은 어떤 제품을 팔든 이제 세일즈맨이 들을 수밖에 없는 허들인데 결국 중요한 건 비싸다라고 고객이 말했을 때 아, 비싸죠. 어,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비싼 게 아니에요, 고객님. 이렇게 하는 건 전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비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비싼 게 맞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죠. 네. 아, 비싼 게 맞죠. 그리고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것도 비싼 게 맞아요. 왜냐면 600원, 이 1,100원은 두 배면서 환자 부담금도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 이 약은 왜 이렇게 비싸죠? 라고 의사한테 컴플레인 따지는 대 이제 질문을 할 게 분명한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싸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네, 이 약이 비싼 이유는 네. 이 약이 가진 임상의 숫자와 비례합니다. 임상 그만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네. 효과를 입증했기에 비싼 겁니다. 이 얘기를 환자분한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 해볼 수는 있겠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논리는 있잖아요. 네, 근거는 될 수 있고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이제 비싸다는 허들, 즉 비싸니까 안 된다. 네? 비싼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세일즈맨의 역량이죠. 그 작가님께서 아까 이제 그 인센티브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최대치 120%까지 받아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영업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모든 회사원의 딜레마죠. 모든 직장인의 딜레마고 이 어떤 조직이든 사실 20대 80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20대 80의 법칙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뭐 세일즈 층 이제 필드에서는 네.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결국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일즈를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과 네. 그 생각 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일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정말 내가 이 고객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세일즈가 오르겠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네. 그냥 회사에서 이거 하라니까 가서 해야지 이거지. 회사에서 이런 걸 시켜요. 자, 이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의사한테 전달해. 전달만 할 수 있지? 거예요? 그냥 전달하고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나 할 일 했다 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야. 네. 이러면 세일즈 안 오래. 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한 80% 영업상이 그래요. 세일즈 욕심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그분들도 뭐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 그 부분 일부분은 저 같은 케이스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자리나 보존하자. 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영업을 보통 회사원들은 사실 막 정말 막 깽판을 치지 않는 한 내 잡 시큐리티가 위협받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회사에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정말 세일즈를 내가 올리고 싶어서 현상 유지가 아니고 정말 올려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하고 안 하고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회사에서 이거 전달해주고 와 하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좀? 아, 네. 중요하죠. 네. 전달해주는 건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네. 근데 전달해줄 때도 네. 이게 똑같은 논문 뭐 예를 들어 논문 예를 들어 임상이 나와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가 완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그러니까 네. 이 분야를 말해요. 이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막 그냥 가서 말로만 하는 사람 있어요.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말로만 해. 네.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아이패드 주거든요. 다 아이패드로 가서 이렇게 보여주던가. 네. 그러면 의사는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이거를 그 사람이 그 가이드라인과 보험급여 이런 거는 의사가 맨날 봐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안 받으면 그 삭감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돈을 뺏어가요.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민감한 게 삭감이라는 주제인데 보험 삭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책상 밑에 껴놓을 수 있게 조그맣게 인쇄를 하면서 그 코팅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이드라인이랑 보험급여 바뀌었는데 이거 밑에 넣어놓고 보면서 진료하시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네. 다르긴 다르네요. 네. 이렇게 가야지 그냥 바뀌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오는 건 이러면서 집에 와가면 이제 그 사람은 세일즈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올리려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담긴 네. 정말 얘가 나를 위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이게 제일 결정적이죠. 그 작가님의 책에서 저는 이거 정말 새로 알았어요. 뵙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이 최고다 세일즈맨에게.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이 제가 들어봤냐고요? 네. 아 중요한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 네, 네.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네네. 네네네. 아니,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죠. 네, 뵙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 자, 이 세일즈 콜이라는 건 특히 이 우리가 찾아가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 뭐, 자동차는 아니겠고, 제약, 뭐, 어쨌든 한정적인 분야일 것 같은데, 고객을 찾아가는 세일즈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딱 방문하면 이미 아, 뭔가 원하는 것이 있겠거니라 싶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너가 네, 바빠 죽겠는데 진료 끝났어. 네. 그래서 야, 막 줄 서서 만나요. 네. 10명씩 네. 하루에. 자, 그럼 1번 끝, 2번 끝, 3번 다 각자 와서 뭔가 원하는 걸 하시게. 네.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할 이슈가 용건이 네, 있을 거예요. 그쵸, 뭐 그쵸. 아까 말했던 이거 회사에서 전해주셔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다 딱 봐도 아 뭔가 음흉해. 네. 근데 이제 와서 아 그냥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당황한 거예요. 그냥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환자 많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케이스에서 네. 뵙고서 왔는데 이 새끼 뵙고 싶어 왔는데 빈손으로 와?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커피라도 한잔 사가던가 네. 아니면 뭐 이제 제일 편한 건 빵 같은 거 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힐링이 될 만한 뭐 빵 먹을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이뻐갖고 원장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 사람을 힐링시켜줘. 이 사람의 정말 편한 이 사람 의 감정을 내가 더 기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되게 순수한 방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존재감이잖아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그냥 친구가 전화했을 때도 뭐 뭔가 용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네. 야 그냥 뭐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용건이 있는 경우는 좀 사실 달갑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 정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막 전화했는데 뭐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야 뭐
유튜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뭔가 네. 딱 봐도 원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원하는 네.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막 근데 그것도 1년 만에 전화한 놈이야. 네. 안 반갑잖아요. 그치, 안 반갑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아, 그냥 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왔다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 세일즈맨, 제약회사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줄 서서 만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딱 줄 서갖고 네. 큰 병원에 기억나는 한 병원인데 큰 병원에 이렇게 딱 네. 또르르 앉아 있어요. 5시 반 되면. 네. 그럼 이제 온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써요. 아, 물론 이제 그 뭐 칠판에다 쓰는 거 아니고 네. 이제 앞에 간호사한테 말하면 네. 온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근데 그게 일과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어, 그래 왔어?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어, 그래 왔어? 그래 뭐 별일 없고 뭐 있어? 뭐 보여줄 거 있어? 뭐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아, 네. 아 그럼 이 뵙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의사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 좀 다를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 뭐 반응이. 아, 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여자 네. 선생님한테는 네. 제가 하기엔 좀 조심스럽죠. 네. 그렇게 오해 여지가. 네. 아니 근데 아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 이성적이었기 때문인 건 절대 없었고, 네. 근데 여자 선생님이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여성이라고 해도 네. 연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어, 주로 이제 10살 이상의 그쵸. 저보다 나이 많아서 네. 50대, 60대, 뭐 60대는 없어요. 50대, 40대 이런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누나처럼 생겨주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제가 뭐 어리고 그때는 어렸고 네. 지금보다 네, 그리고 싱글이었고 하니까 막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뭐 오히려 여자분들은 막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남자 선생님들은 뵙고 싶어서 왔다 하면 되게 좀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 아니요, 귀엽게 아니, 봐줘요. 귀엽게 왜냐면 다 정말 아빠 버린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좀 재앙 영업에서는 좀 귀엽게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정말. 왜냐면 너무 나이 차이도 있고, 그 교육 수준의 차이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스승과 제어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다른 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도 뭐, 자주 얼굴 보는 경우도 많겠어요? 엄청 친해진다 일단은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봐봐,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얘기하고 자주 보니까 네. 그냥 말을 누가 먼저 거느냐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미 씨죠? 뭐 이런 그럼 뭐 그냥 명함이나 저 여기입니다. 네. 명함 교환하고 뭐 친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경쟁은 친해지기 어려워요. 주력 제품이 내가 그치면. 집중하는 질환이 겹쳐 이렇게 고지혈증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쪽에도 고지혈증을 해. 네. 그러면 친해지기 어렵죠. 그럼 나도 이걸 집중해야 되니까. 아, 그럼 밝혀요 처음에 그럼 만나서. 밝히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예를 들어 네.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랑 같은 과를 들어가. 네. 예를 들어 심장내과 네, 네. 나랑 같이 들어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뭐 고지혈증 약을 얘기하면 앞에서 앞에 저기 노바티스도 고지혈증 얘기하고 갔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 쟤도 저걸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눈치껏 알게 되는군요. 네, 눈치도 상황이. 있고 뭐 이게 다니다 보면 되게 그리고 막 전화 서로 막 야 요새 뭐 유한해서 이거 집중한다더라 조심해라 뭐 이게 다 그냥 되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적하면 서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관계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형 동생 할 수 있는. 나 술 한잔 할래? 네. 같이 고객 뒤탕 까고. 아 그럼 그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성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굉장히 당연하게도 네. 남자가 많고. 그럼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않나? 네.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네. 이 많이 이동이 잦은 일이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1번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식, 편견, 네. 네. 재앙 영업 힘든 네. 곳 아냐? 라는 것 때문에 여성 지원자가 적은 것도 있겠고 그리고 여성 지원자를 불편해하는 고객님도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남자의 경우 왜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남자는 내가 남자면 당연히 남자가 편하잖아요. 네. 여성이면은 또 젊은 여성이야. 20대, 30대,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여성이 만약 자주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어떤 환자의 인식, 환자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또 나를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어떤 스스로도 어떤 순간적인 네. 실수 또는 의도했던 의도했지 않든 간에 그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남자가 의사인데 네. 와이프가 네. 병원에서 일해. 네. 그러면은 네. 의사 담당자가 오면 그렇죠. 싫겠죠. 자꾸 들어가는 거. 네. 와서 웃고 막 아, 원장님 네.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와이프가 아예 네. 차단. 아, 그 약 차단. 아, 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네. 우리 병원은 야, 남자로 보내라. 여자 담당자 안 받습니다. 네. 아. 여기 안 됩니다. 오. 담당자 보내려면 네. 남자로 보내세요. 이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네. 종종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고객과 네. 영업사원과의 네. 이제 고객이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특히 술자리 네. 남자는 이제 술 먹으면 그렇죠. 컨트롤을 잃는 아. 네. 특히 이제 터프한 사람일수록 네. 또 남성다운 분일수록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그게, 받아들이는 봉수사가 네. 다르니까 그쵸. 실제로 그래서 막 문제 생기고 담당자 바뀌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사고 만약 여자 세일즈 하시는 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야. 내가 교수야. 네. 교수고 여기 제약회사 직원들 네. 교수님은 파워가 엄청 세요. 네. 약을 많이 쓰니까. 네. 그럼 특히 또 보이스도 세고. 네. 그럼 이제 제약사 영업사 쫙 먹고 술 먹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어디 담당자는 신입사원 여자야. 네. 29살. 네. 그럼 이제 한 잔씩 돌릴 거 아니야. 네. 교수님한테. 네. 교수님, 그래, 여기 앉으세요. 네. 얘기하다가 이렇게 살짝. 터치가 됐다. 응. 터치가 됐다인데, 네. 이제 이건 받아준 사람 나름이지. 그쵸. 실제로 의도가 어떻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죠. 네. 왜냐면 나중에 교수님은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막.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 네. 고객한테 막 네. 성폭력하셨죠. 뭐 이런 네. 어퀴지션을 하다가는 제약회사 완전 진짜 박살나죠. 그쵸, 아웃되죠. 교수인데 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 교수야. 그런 사람한테 감히 어디 제약회사 따위가 막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완전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경우 바로 이제 교체. 아.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울면서 다른 데로 가고. 아, 기본적으로 남자가 좀 많을 수밖에 없네요. 환경이나 분위기가 약간 좀. 그렇죠. 의사도 네. 대부분 의사 성비야. 네. 점점 여자분들도 많아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남성 의사의 입장에서는 남성 영업사원이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그러면은 반대로 여성 의사와 남자 뭐 이런 거 반대로 아니 뭐 술을 그렇게 마시고 뭐 이런 게 이런 일단은 네. 그 권력 관계에서 네. 의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이렇게 남성 영업사원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밝힐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반대로 이런 케이스는 있죠. 네. 남자 영업사원이 네. 여의사를 뭐 사귄다거나. 근데 이게 막 불장난은 안 되죠, 애초에. 네. 아니, 그런 케이스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거지. 아, 진짜 들은 건 없고 상상. 아니 근데 결혼한 케이스는 봤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영업의 끝판왕이죠. 이게 제약 영업의 끝판왕인데 약을 안 팔고 지금 전설적인 그 케이스들이 네. 종종 있어요. 오. 예를 들어 막 대학병원 담당자가 네. 그 이제 교수는 힘들고 네. 그 밑에 펠로우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의들 네. 이제 30대 초반 네. 그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전문의 끝내버리면은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건 그렇고 네. 너무 늦으니까 네. 그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잘 그때부터 이렇게 관계를 쌓다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여의사가 좀 바이어스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좀 열린 마음.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누구나 어떤 그쵸. 연애에서는 네. 좀 굳이 그쵸.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케이스는 저 그분들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아 실제로 봤다니까요. 실제로 네, 남자 영업사원이 거기 제약회사 출신인데 네. 거기 영업하면서 네. 펠로우 하시는 여의사와 네. 연애를 시작했고 우와. 나중에 나와서 네. 결혼했다. 와, 겁나 멋있죠.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선생님 본다고 했잖아요. 영업을 세일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보통 몇 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평균적으로? 네. 보통
제 인식으로는 네. 하루에 10명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니 1대1 그 시간 상담하는 시간 시간이요. 네. 시간은 그게 영업사원 역량이죠. 역량이에요. 정해져 있진 않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럼 평균적으로도 뭐 아, 이 정도는 나올 때 됐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네. 3분 내로 끝나죠. 3분? 1분? 1, 3분. 네. 왜냐면 봐봐요. 네. 네. 내가 경험이 별로 없어. 네. 막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네. 이런 사람이야. 네. 아, 막 앞에 가면 막 오금이 저려. 네. 그런데 그럼 가서 분명히 이거예요. 아, 이거 회사에서 이거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아, 그래요? 그럼 뭐 이거 쑥 보다가 네. 뭐 안 볼 수도 있어. 네. 거의 안 봐요. 네. 그리고 니들이 주는 게 뭐 중요하겠냐? 네. 이런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네. 보고 아, 알겠어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안 물어본 뭐 딴 거 없죠? 그럼 아, 네, 없습니다. 그럼 네. 나오겠지. 그럼 1분 언더야. 이게 에버리지고 야. 네.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 뭐한 근데 이게 뭐 오래 담당한다고 꼭 생기는 것도 그쵸, 아니죠. 네. 네. 개인적인 친분이 어느 생기면 이제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황 토크도 좀 하고 네. 근황 토크 뭐 지난 주말에 네. 뭐 하셨어요? 네. 뭐 식사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음에 한 게임 쳐야지 골프 네. 뭐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다 뭐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어쨌든 네. 나는 질문하고 고객이 말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서 막 내가 할 말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이 좋아하는 토픽을 잘 건드렸다. 네. 막 정말 어떤 열정이 있는 본인이. 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고객한테 막 영화 얘기. 정말 영화 애호가신 거예요. 네. 막 독립영화 이런 거 챙겨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럼 영화 얘기 물어봤다가 네. 환자 있는데 네. 환자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막 30분 동안 얘기해. 막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일본 감독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길어져갖고 30-40분씩 대화할 수도 있죠. 30-40분은 이제 능력이다 진짜. 그건 이제 네. 정말 개인 역량이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해지면 결국 친밀도 네.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쌓았느냐가 대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 이제 작가님 이제 영상이나 이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세일즈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제약회사 세일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초보 이제 내가 초보로서 제약회사 세일즈면 됐어요. 그래서 의사 만나서 3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 좀 해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제가 만난다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전이라면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병원 운영에 뭘 도움 줄 수 있느냐예요. 이 병원 경영에 네. 뭐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건 딴 사람 다 해. 그쵸. 누구나 다 해.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 의사한테는 진료는 진료지만 병원 경영은 또 외부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관리, 병원 내부 자료 관리, 뭐 병원의 포스터, 네. 업데이트 네. 뭐 계속 바뀌어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신경을 쓰든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든가 아니면 외주를 맡기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돈과 비용, 시간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해야죠. 와. 지금 저라면은 네. 그 개원가 영업은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뭐 포스터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 네. 블로그, 네. 마케팅까지도 신경 쓸 수 있다면 베스트인데 이건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또 직원 관리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네. 보세요. 병원 가면 원장님 계시고 그쵸. 나머지 다 성별이 어떻게 되죠? 그 간호사나 뭐 이러니까 다 여자가 많겠죠. 예. 여성들이 모이는 집단의 특징이 좀 네. 어떤 그 여성 그만 그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떤 파벌 생기고 그쵸. 서로 싸우고 네. 자꾸 그만두고 원장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리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자료 그다음에 도움이 될 교육 자료,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되게 기본적인 교육도 사실 그런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이건 되게 실무적인 얘기가 돼버렸는데 3분 스피치가 아니고 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고객한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인지시켜라. 그러니까 그 사례로서 이제 막 개업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병원 경영이나 뭐 그쵸, 그쵸. 홍보, 홍보, 교육, 뭐, 예, 교육 이런 네, 쪽에 도움을 그쵸, 좋다. 그 세 개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지학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엄청나게 아니고, 네, 네 좀 있는데. 네. 더 많은 사람도 많죠. 예, 그쵸. 저는 사실, 있죠, 예. 더 많은 사람이 있죠. 8년 정도라서 막 10년, 예. 20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래도 8년도 많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생각나세요? 아, 많죠. 네,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어떤 병원, 네. 이게 사실 병원 회식을 지원하는 게, 지원이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회식을 이제 좀 같이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사 입장에서 병원 회식을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네, 있죠. 네, 병원 우리 회식하고 원장님 우리 회식해요. 네. 네. 물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의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이 생기죠. 이 회식을 하면 돈이 나가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스폰서를 받느냐, 내가 내 카드 겪느냐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왕 굳이 그러니까 스폰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받을 이유 없지. 내 돈을 써야 되는데 네. 뭐 비용 처리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럼 이제 회식을 이제 지원을 종종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건 네. 회식을 막 엄청 먹는 그런 병원이야. 막 네. 막 의사가 다섯 명에 네. 막 한 잔씩 다 돌려드잖아. 네. 한 잔씩 받고 그럼 소주가 막 네 병 다섯 병 이렇게 쌓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먹은 게 막 네 병 다섯 병 이렇게 네. 되고 그래서 또 1차, 2차 네. 노래방까지 가 네. 직원들 다 됐고 네. 그럼 또 노래방에서 막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필을 아 원장님 저 한국 땡기겠습니다 막 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새벽 네. 5시에 들어갔어요. 야... 근데 거기가 그 끝이 아니야. 네. 자 5시에 들어갔는데 고객 의사는 다음날 진료를 볼 거 아니야. 그쵸. 네, 다음날 쉬는 날이 아니었다. 의사는 일요일만 쉬잖아요 네,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진료를 하는데 나 혼자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 아, 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진료를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섯 명이. 네. 그래서 아침에 스타벅스 7시 열잖아요. 네. 7시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바나나랑 커피랑 샌드위치를 다섯 세트를 사갖고 네. 갖고 가서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네, 들어와서 네. 하나씩 넣어주고 오면 그때 진정한 고객 감동이 나오죠. 와... 야, 안 힘드냐? 아, 괜찮습니다. 원장님 진료 보시잖아요. 저도 일해야죠.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어떤 정말 진정한 공감대를 샀던 경험이 제일 그 당시에 힘들었죠. 아, 막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또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고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날이 제일 생각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매니저랑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네. 제약 영업이어서 생긴 일은 아니었고 이제 어떤 조직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죠. 네네. 이야.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병원이 회식을 어차피 맨날 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야 두 번인데 그죠?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동안 분기에 한 번 하죠. 아, 그러면은 제약회사 많다면서요. 근데 그 제약회사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받는다니까요? 네. 아 이게 선택받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스폰서십을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야 네. 네. 해드렸어요. 해준다는 놀렸어. 줄 서서 해요. 누가, 심지어 회식도 누가 할래 이런 거 하면 네. 회식도 예를 들어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분기에 한 번 하는 데가 대부분이지만 네. 어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네. 그러면 아예 스케줄이 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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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월 일동 6월 유한, 8월 대용, 9월 뭐 이렇게 딱 짜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다음 회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너가 할래?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택받는 거니까 이게. 그럼 이제 거기서 더 임팩트를 남겨야 네. 내가 다음 달에 세이지가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그렇게 실제로 하면은 정말 그 변화가 있어요 매출에? 어 그렇죠. 아까 그 바나나 준 거 네. 스타벅스 네. 그거는 바로 감동이에요. 얼마나 증가했어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증가 그거 하나로 사실 네. 어떤 내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네, 네, 네. 어떤 내가 하루의 행동만으로 빡 올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네. 근데 회식 같은 어떤 정말 아 내가 이 사람 정말 어떤 애정을 만들게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거는 네. 가장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보통 회식 한번 진하게 했더니 네. 뭐 100% 올랐죠, 거기. 100%? 네, 그니까 두 배가 됐죠, 세일즈가. 예를 들어, 거기가 보통
제가 그때 한 네. 뭐 200만 원 나왔었는데 400으로 빡 늘었었던 우와.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감동해야 돼요. 근데 아 얘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루로 끝난 거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피드백이 계속 가야죠. 이제 뭔가 노력을 했어 내가. 네. 그럼 가서 이제 계속 때를 써야 돼. 아 좀 힘듭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써야지 그 피드백이 오는 거고 가서 그냥 제가 그 피드백을 구하는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네. 사실 과실을 따라오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인 거네. 그런 거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다 누구나 하는. 네, 누구나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느냐 한 끗 차이인 거죠. 네. 네. 이야 정말 정말 힘들다. 이게 되니까 진짜. 아니 장단점이 있는 네. 곳이에요. 그리고 할만해요. 특히 네. 사실 욕심을 안 내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다 챙겨 먹을 수도 있고 못 챙길 수도 있다. 네. 인센티브를. 네. 욕심을 안 내면은 그냥 세일즈 유지하면서 다니는 것도 충분히 QOL 좋게 살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막 힘든 경험 얘기 드린 건 정말 내가 1등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액션인 거죠. 회식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네, 네. 안 하면 세일즈가 안 오를 뿐이죠. 그냥 100% 하고 100% 못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인센티브 남들 받는 만큼 받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하면 내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성과가 왜 안 나오냐 안 하니까 그리고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고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업계는 아닙니다. 네. 안 한다고 뭐 목이 날린다거나 네. 너 왜 안 해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과거이지 지금은 더 이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작가님께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감성 영업이 있었다고. 네. 감성 영업이요? 네. 아까 스타벅스 뭐 7시 나왔었는데 그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저는 모든 제약 영업 사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네. 아침에 7시 스타벅스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서 앞에서 병원에 기다리는 거예요. 원장님 오기 전에 병원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병원이 직원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이 문을 열면 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장이 오죠. 뭐야? 왜 와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인사드리려고요. 와 얼마나 얘가 가득해. 네. 커피 드리려고 왔어요. 네. 이거를 일주일에 세 번 해보죠. 네. 똑같은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그치. 나한테 거의 네. 뭐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나의 팬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에게 뭐 정말 이런 업계용어로는 약간 종속되는 느낌인데 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해주는 건 뭐든지 도와주게. 왜냐면 나한테 그만한 정성과 애정을 해줬으니까. 와. 그래서 주 3일을 오봐요. 주 2일 월목 네. 이렇게 해갖고 월목마다 아침에 커피 갖다 줘봐. 만약 누가 본인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럼 얼마나 이 사람 이쁘겠어. 뭐라도 해주고 싶지. 그쵸, 그쵸. 그리고 뭐라도 해주는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약을 쓰는데 이 약을 그냥 제 걸 써주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미 뭐 이거 그냥 클릭 한번 다른 거 하면 되는 네. 건데 네, 충분히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 모닝콜.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걸 하는데 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네. 얼굴 안 보고. 내가 이거를 네. 이게 제 그 전술 제 1번이었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제 영업 전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뭐 많은 병원에 이거를 똑같이 사 아침에 가서 사는데 이제 거기다가 뭐 자기 이제 명함을 넣던지 뭐 아니면 제품 브로셔를 넣던지 한 다음에 놓고 가. 그냥 보기 귀찮다 이거야. 그냥 보면은 막 말해야 되고 그쵸, 그쵸. 막 인사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놓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거예요. 시킨 거예요. 시킨 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갖다 주고 매니저가 시킨 네. 거야. 야, 너 아침에 거기 가서 모닝콜 해. 모닝콜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닝콜 해. 시키니까 그냥 시키니까 한 거야. 나 이거 갖다 주고 왔습니다. 사진 찍고 오는 네. 거. 매니저한테 보고하고. 시킨 일만 하면 근데 이러면 세일즈가 안 올라요. 왜냐면은 정성이 안 느껴지잖아. 그쵸. 아, 물론 이제 해왔다는 거 고맙지만 네. 와서 눈을 보고 제가 드리려고 사왔어요. 이거 샌드위치 맛있어요. 그냥 네. 드시고 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어필이 되고 안 되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마시면 안 돼요. 제발. 네, 그걸 되게 많이 봤는데 전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직원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럼 마지막 그 한 끗 차이를 안 해갖고 세일즈가 안 오르게 되는 거예요. 세일즈 좀 나 할 줄 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작가님 생각하시게 어떤 사람이 네네. 나타나서 나 세일즈 좀 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말은, 아,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야든 그 세일즈를 할 줄 안다는 말은, 결국 성과를 낸 사람이겠죠? 성과를 낸다는 말이겠고, 결국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하는 게 반복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그 조직의 영업 전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프로시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시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아니면 뭐 이걸 뭐 뭔가를 팔면서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걸 뭘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내가 실행으로 옮겨서 아까 말했던 이 조그맣게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거나 한 단계 더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게 세일즈를 만들 줄 아는 거거든요. 정말 나만의 걸, 나만의 뭔가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작가님 하시는 것처럼 뭐 정말 나만의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도 했던 게 막 재향 영업에서 그 막 뉴스레터 막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지역 뉴스 막 이런 거.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럼 막 송도에서 이번 주에 벚꽃 축제 한대요. 이런 거 만들어 그 소개하는 그걸 만들어서 인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 뭐 올해 뭐 이번 주에 영화 해갖고 막 다운받아서 USB 갖다 주고 이런 어떤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툴,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내가 뭐 어떤 분야에 있던 그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고객들에게 줄 줄 아는 것이 세일즈를 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세일즈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좀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 어떻게 원하는 걸 이뤘나나 작가님의 세일 노하우랑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8가지 법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어떤 건가요, 8가지 법칙은? 제가 그 8가지 법칙은, 잠깐만요. 이걸 보면서 열심히.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 비전, 끈기, 정직, 디테일, 차별화, 긍정, 경쟁, 자신감인데요. 제가 이 스토리들 안에 다 제 스토리 하나랑 제가 겪었던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이냐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 담긴 그 사람들이 그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병철, 정주영,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 헨리 포드, 막 나이키 필라이트 아시죠? 그다음에 뭐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샘 월튼, 맥도날드 레이크로 이런 창업자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 안에서 막 그 안에 자잘한 디테일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그들이 보여준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이게 왜 이 키워드들이 중요한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가님의 해주신 그 에피소드만 들어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열심히 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쓴 책이고요. 사실 개인적인 스토리를 많이 담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성공을 만드는 건 마지막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리고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은 순간에 한 발자국 더 가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고객을 만나보고 이런 한 끗 차이잖아요. 정말 이 책은 그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래요. 저도 요새 그 그랜트 카돈? 네. 그랜트 카돈 10X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있는데 10배 법칙. 네네네. 그걸 다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가 쓴 책도 그렇지만 자기계발서들은 이걸 보면은 막 열심히 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어도 그 순간, 그 몇 시간 아니면 뭐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 10배로 해야지.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밖에 없어요. 왜냐면 맞는 말들만 모아서 쓴 책이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계발서 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만 모아서 쓴 책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맞는 말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뭐 건강과 정신건강이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거를 실행할 만한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 책도 그런 10X 제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 시간 더 열심히 살고
운동 한 세트 더 하고 오늘 하루를 그나마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드는 적어도 한 일주일은 이 책 읽으시면 약발이 단어가 좀 그런가요? 네.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책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채널명이 뭐죠? 저 채널명이 그냥 다니엘 킴인데 네, 다니엘 킴 채널명 네. 채널명이 다니엘 킴이에요. 이거 채널명 좀 좋은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의 저자 다니엘 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